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마늘 수확도 한창입니다.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과 함께 남해군 삼동면을 찾아 마늘 수확 일손 돕기와 중식 지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마늘 수확 농촌 일손 돕기는 경남도와 경남농협, 경남도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이 농촌 인력지원 협약 체결 이후 첫 번째 농촌 봉사 활동입니다. 일손 돕기가 진행된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는 윤혜진 경남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경남도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경상국립대 학생 등약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 와서 농촌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보고 또 느낌으로써 농촌 지역에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청년들이 좀 창출해서 한국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누입될 수 있게 하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식 지원 사업인 노사가 함께하는 농사랑 밥차 지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경남 지역 본부만의 특색 사업으로 영농 현장의 농민들을 위해 중식을 지원하며 이번 농촌 일손 돕기와 함께 진행됐습니다.